전남 첫 국제 컨벤션 센터 여수 건립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전남도와 여수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오는 2022년 국제 행사 여수 유치에도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된 마이스 행사는 900여 건, 경제적 파급 효과는 300억 원에 달합니다. 2013년 이후부터 꾸준하게 지금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현재는 국내 회의, 뭐 국제 회의 전시 이렇게 다방면으로 많은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마이스 산업 육성을 위해 1,100억 원을 들여 전남 첫 국제 컨벤션 센터를 여수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은 인근의 호텔과 관광 자원이 풍부해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에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추진 방식을 놓고 전남도와 여수시가 갈등을 빚으면서 컨벤션 건립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국제행사 유치를 앞두고 서둘러 민간 투자를 받겠다는 반면 전남도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비 지원을 받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이제는 전남도와 또 해양수산부가 같이 그 TF팀을 구성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거든요. 아마 다음 주부터 그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2022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여수 유치를 위해서는 핵심인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 전남도와 여수시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